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시간을 새롭게 하는 일, 그리고 공간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또 팬데믹이라고 이후에 또 펼쳐진 이 새로운 시대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움과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가 상황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것, 그냥 나 혼자 뭔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 원수되고 불편했던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멀어졌던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것,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새 계명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앞에 있는 15절을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나 혼자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으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둘이 하나의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복수형이 단수형이 되게 하는, 바로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옛 율법을 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려면은요, 율법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적 사고죠. 그것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은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역시 여기서도 썩어져가는 구습, 바로 그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결국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하고 32절 32절 결론에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시며 화평과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소서는 주로 뭘 많이 다루고 있는 성경이죠? 네, 교회론을 많이 다루고 있죠. 교회론을. 그런데 교회 공동체론을 다루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뭘 이룰 수 있다는 겁니까?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 되는 것, 나 혼자 새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이룬 이유는 화목한 화평의 공동체, 한 몸이 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일은 거룩한, 사랑하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나는 공동체고 뭐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내가 예수 믿어 새 사람 되고 개인적으로 참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복음의 반도 생각하지 못한 개인주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 홀로 새 사람은 유대인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새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되고 우리 민족만 거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혼자서 착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옛계명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고 금식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철저하게 구별된 율법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야. 우리는 성전이 있고 늘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금식을 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는 생각은 그게 바로 옛계명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계명을 받은 사람은 더불어 다른 민족과 열방들에게 다가가서 원수되었던 사람, 이웃이 아니었던 사람들과 함께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새 계명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어떤 실수들을 하냐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나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냐 그러면 나는 복음을 지키겠다 그런데 방법은 옛계명의 방식으로 지키겠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복음대로만 산다. 아, 뭐 이 교회 와서 그냥 사람 보고 예수 믿는 나는 다 필요 없고 나는 오로지 예배 드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말씀 생활 깊게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나는 굉장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 사람들은 피곤해. 그냥 나는 혼자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해서 깊이 신앙 생활하고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새계명을 받았는데 옛계명의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계명을 옛계명의 방법으로 나는 다르고 나랑 같은 비슷한 사람들은 우리는 쟤들하고 다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을 가지고 율법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계명을 갖고 있는데 옛계명의 방법으로 실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큰 이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옛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도 옛계명의 방식으로 자꾸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 히브리서를 지금 우리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콤플렉스가 있냐 그러면 율법주의적 유대교에 대한 묘한 콤플렉스를 가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유대교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단순한데 저 사람들은 와, 우리 주일만 지키면 되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유월절에 오순절에 막 무슨 절기절기가 있고 그리고 성전에 가보니 막 제사 막 이런 게 엄청나게 많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오징어 먹지 말고 돼지 먹지 말고 저는 아마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죽었을 겁니다. 뭐 이런, 그 이상 또 문어 얼마나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해서 근데 그런 거 아마 못 먹고 이런 그렇게 막 하면 뭔가 내가 구별된 것 같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리지널이 율법주의인 줄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교회를 줬는데 성전을 대한 미련을 갖고 복음을 줬는데 율법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건 오리지널이 아니라 옛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별합니다. 옛것은 99% 부정적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옛것은 처음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것.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뭐죠? 옛것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있는 것은 처음 것이라고 하고 옛것은 과거의 유대인들이 유전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것과 연관이 되지 옛것과 연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우리가 히브리서도 지금 보시면 알지만 자꾸 옛것에 대해서 처음 것이 아니라 옛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 들은 말씀을 기억하라고 처음 들은 복음을 붙들라고 자꾸 옛것 따라가다가 흘려보내고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리지널을 추구하는 것이지 옛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처음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옛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작은 집 콤플렉스를 갖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부고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왜 그림자인 복음을 그 옛것을 오리지널인 것처럼 착각하느냐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왜 그림자에게 의존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 새 계명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계명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옛 계명의 방식으로 지키면 그것은 새 계명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새 계명은 무엇이냐? 성경은 새 계명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3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건데요. 이게 새 계명이지만 사실은 첫 것이에요. 이게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딱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딱 둘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계명을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순위가 있다면 느낌적 느낌으로 어느 쪽 같습니까? 하나님 사랑 같죠,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을 더 사랑해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네 형제를 사랑해라, 너의 자매를 더욱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일을 제대로 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새 계명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뭘 더 많이 강조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은 나야말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외우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많이 읽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나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은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겠죠?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 헤이리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 차별을 보이고 있고 장애인들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그러면서도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나는 성전에 가서 매일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는 사람이고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나는 율법과 관련된 탈무드, 뭐 율법과 관련된 온갖 종류의 책들 나는 다 읽은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른 의인이다. 너희들이 말씀의 깊이를 알아? 너희들이 기도의 경지가 뭔지 알아? 어이, 그대들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난 다 알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자랑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민족이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1등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모아놓고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만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게 바로 옛 계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재정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요한복음에서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8절 10절에서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이.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는 무엇을 통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은 내가 얼마나 더 신학적이고 내가 얼마나 더 영적인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뭐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만했습니까? 누가 더 오래 예수님을 섬겼는지 역사 자랑하고 누가 더 오른팔인지 오른팔 콤플렉스 갖고 있고 누가 더 높은지 끝까지 싸운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그 제자들은 보면 서로 뭘 경쟁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나야말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서로 끊임없이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나, 누가 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 사랑 가지고 계속 경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새 계명을 준다, 복음이 주는 새 계명, 너네들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더 사랑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걸까요? 철학을 모르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모르고 성경을 못 읽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옛 계명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나? 누가 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나? 그것은 유대인의 길이었습니다. 그건 율법의 길, 옛 계명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옛 것일 뿐입니다. 새 계명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을 준 게 아닙니다. 바로 진실한 사랑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걸 배웠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냥 난 얼마든지 그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의 사랑은 막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신이 인간을 향한 신적인 사랑. 두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시는 필레오. 우정과 같이, 우정, 이렇게 프렌드십과 같이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동료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에로스. 남자가 여자를 향한 사랑.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아가페는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건 헬라인들의 생각이고요.
오늘 여기에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내가 너희를 당연히 어떻게 하죠? 아가페가 명사형이고 아가파오 동사형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가파오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필레오하라, 너희도 서로 에로스하라가 아닙니다. 너희도 서로 아가파오, 아가페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 사랑하는 일, 옛날에 많이 쓴 말 있었습니까? 독사도 친구가 있다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세리들도 많이 모입니다. 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가 참 사랑스러운 사람, 이걸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고 했던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쳐다도 보기 싫을 만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 거 아시죠? 그죠? 네. 애가 태어났었을 때 탁 쳐다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들어와라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대 아니면 죽음을.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너하고 살 바에 안 죽겠다,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해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발과 벗기우고 못에 박히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가시 면류관 쓰근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참 보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모습 보면은요, 사람한테 당하는 우리의 느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손 딱 결막 이렇게 못 박혀버리고, 어디 못 가도록 발목 딱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옆구리 훅 들어와가지고 찔러버리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처럼 쓰여졌지만 가시 면류관으로 다 뼈를 파고 들어가고, 여러분 피부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뼈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었던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한번, 우리는 그것을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흔적 왜 생기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생겼습니까? 사람 때문에 생겼습니까? 사람 때문에 생겼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솔직하게 혼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우시겠습니까? 저 12명 제자들 서로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솔직하게 들어가 보면 주님 사랑하는 게 약간 더 쉬워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왜요? 예수님 사랑하는 일은 혼자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나 혼자 가서 이 소리 저 소리 안 듣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혼자 탁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펴서 성경 공부하고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직장 가서 혼자 열심히 살고 그러고 나서 그냥 난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 그렇게 아프거나 힘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유 저 야고보 저거, 아유 저 요한 저거, 아우 그냥 저 그냥 아우 그냥 서로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들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나만 사랑하고 있는 걸까?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상처를 받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은 못합니다. 혼자 사랑하고 혼자 상처받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지쳐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 리더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예비 그 청년 리더 교육시키면 우리 예비 목자 교육하듯이 청년들은 예비 리더 교육 한 14주씩 했거든요. 제가 막 그 교육시키고 나서 나중에 다 훈련받고 소그룹 리더로 청년 리더들이 딱 세워지면 자 기도 제목 쉐어링 합시다. 빠지지 않고 첫 번째 딱 나오는 기도 제목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사님, 소그룹 리더 하는 동안 상처받지 않고 리더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안 빠지고 나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꼭 이야기해 줍니다. 나 그 기도해서 예스 응답받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왜 노로 응답할 거 확실한데 그 기도를 자꾸 하니?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순간 되게 당황해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상처받지 않도록 하지마. 어차피 노야 확실해. 비슷하지 않겠니?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지만 상처받지 않고 목사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응답받을 사람 목사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시고 교회에서 어떤 일, 봉사 딱 하고 나서 상처 안 받고 일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 한번 오늘 지금 새끼발가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으십니까? 그게 있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걸 왜 뻔히 알면서 그 기도 왜 하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당황, 청년들이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일,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그게 그냥 되는 일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기도 제목 바꿉시다. 속으로를 섬기고 영혼을 돌보다 보면 아픈 사람들도 나쁜 사람 되는 것 경험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사람보다 무관심한 사람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겠지만 상처를 안 받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상처받을 때에 사랑과 용서를 진정으로 배우고 그리고 주님도 나 때문에 그렇게 아프셨겠구나 하며 주님 마음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 리더들의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이 쉬우면 누가 못할 것 같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사랑하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도 나 때문에 그렇게 아프셨겠구나 하는 거죠. 속으로 리더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마음 꼭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오늘 또 목원이었고 속으로 구성원이었던 분들이 리더한테 가서 이런 소리 하시면 저주입니다. 목사님 설교 들었지? 상처받는 게 리더의 일이래. 그 사명 감당하도록 내가 상처 줄게. 네, 그런 분들은 때려줘야 됩니다. 진짜.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무리 똑같은 말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다고 또 장애 아이가 없는 부모님이 또 뛰어가셔서 야야야 너희 집에 장애인 아이가 있잖아 그거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감사하고 살아. 맞는 말이지만 참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이라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리더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목원들과 소그룹 구성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리더 점수 매기라고 목원으로 소그룹원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리더 상처를 주고 있지 않았는가 당연히 당신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똑같이 50년, 60년 살아왔고 나하고 똑같이 자식 놓고 고생하고 살아왔고 우리 그렇게 다 살아왔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모진 말, 힘든 상황 당연히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거죠. 리더 보고 사랑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소그룹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스티그마타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십자가 지라고 요구하지 말고 같이 십자가를 지어줘야 합니다. 오늘 그 상처 때문에 나는 리더 같은 거 소그룹 같은 거 안 해 하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으면 하고 쉽게 상처를 주면서 아픔을 주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꼭 돌이키셔서 나를 섬기고 도와주셨던
작은 소그룹 리더들에게 감사와 그리고 용서를 함께 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다가 삶과 가슴에 남은 상처의 흔적, 그걸 어떻게 여겨야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흔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 목사님, 나는 교회 섬기다가 상처가 많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만 남습니다. 교회 섬기고 돌보다가 상처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주님의 흔적, 스티그마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상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상처 많이 받았어요로만 끝나버린다면 그냥 그건 상처일 뿐입니다. 그 상처가 주님의 흔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못자국이 남을 때 주님의 흔적을 갖는 일입니다. 바로 네가 나의 흔적을 가졌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흔적을 우리가 뭘 갖습니까? 바로 사람을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 그걸 보시고 주님은 말할 겁니다. 네가 나의, 네가 상처가 많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나의 흔적을 가졌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가페의 사랑, 우리는 할 수 없다,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탄의 유혹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God gave us his agape to realize in this world. Jesus did not give us the impossible.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가페의 사랑을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하라고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을 보내면서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제 저는 소그룹 사역에 다시 좀 회복되어지고 전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목회적인 좀 적용을 좀 하겠는데요. 1부에서 4부까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다르잖아요. 찬양도 다르고 그죠, 분위기도 다르고, 또 9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약식으로 하던 2부 예배 또 바뀌 좀 더 옛날처럼 돌릴 건데,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사도신경도 하고 예전에 그 참회의 기도도 하고 또 바뀔 텐데, 다 예배마다도 성격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서로 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까? 이 쉽지 않아요. 근데 더더구나 이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1부 예배 대면 예배 드리는 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2부 대면 예배, 2부 온라인 드리는 분, 3부 대면 온라인 드리는 분, 4부까지 합치고 되면 지금 우리는 8개의 예배 공동체가 지금 따로 돌아가고 있어요. 더 복잡해진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누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우리 온 교회가 다 합시다. 이거 그냥 말로는 던지기 쉬운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이거 한 번씩 합시다. 이게 좋을까요? 느끼하고 짜증나실까요? K하트, 코리안하트 이러면서 지금 하시면 좋을까요? 짜증날까요? 지금 벌써 제가 이러니까 벌써 불편하시죠, 그죠? 네. 이게 한다고 서로 사랑이 되겠습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 어떻게 이루느냐? 저는 그것이 바로 스몰 그룹 안에서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12명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던 12 제자 소그룹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바로 스몰 그룹에게 하나님 주시는 새 계명이 있다면, 이 새 계명을 또 누구에게 실현하라고 주셨냐 그러면 소그룹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서로 마음 맞고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좌편과 우편에 앉을 거냐, 끝까지 싸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소그룹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이 일이 시작되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서로 만나기도 힘든 판에, 예배같이 한번 앉아서 드리기도 어려운 판에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소그룹, 목장, 이런 소그룹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뭐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그룹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이 하는 5호 담당제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당성이 뛰어난 공산당원 한 명이 주민 다섯 가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사상 교육시키고 불순분자를 색출하는 일,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뭐냐?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고 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제자 공동체 소그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오른팔인가? 누가 더 오래 예수님을 따라다녔나?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나? 누가 더 예수님에게 사랑받나? 끊임없이 올라가고 싶어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어하던 그런 콤플렉스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것이죠. 소그룹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옛 계명의 길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더 영성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 이런 거 다 쓸모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냥 더 사랑하기 위해 낮아지고 사랑하기 위해 아프고 사랑하기 위해 양보하고 사랑하기 위해 품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나는 꼴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그룹을 새롭게 하는, 저는 이번 9월부터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이제 새롭게 재정리를 해나갔으면 하는데 제도 개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 개선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갖지 않으면 사랑할 만한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만할지 아는 사람이랄지라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일, 사랑 개선이 일어날 때 소그룹이 바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개선, 그걸 위해 소그룹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소그룹을 사역하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 이제 교회적으로 편성 안 할까 싶습니다. 소그룹 들어가세요. 편성하는 거 안 할까 싶습니다. 자원해서 편성하지, 나 소그룹 하고 싶습니다. 자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편성해드리면 소그룹 리더들에게 상처 주는 게 돼요. 가주는 거죠. 네. 자원하면 함께 사랑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도와 조직 관리를 위해 소그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찌르고 그리고 할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통해 예수님 사랑을 서로가 알아가고 미안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소그룹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형편상, 상황상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왜 소그룹 안 들어가? 그건 또다시 폴스하고 사람들을 강제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는 거 보니 저 사람은 서로 사랑할 마음이 없네? 그렇게 일도 담마하는 행위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과 형편이 충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죄의식이나 부담감 절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이 달라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모양이든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소그룹의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서로 사랑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물론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모일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는 가정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안전하게 서로 거리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사랑하는 소그룹들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에 오호 담당제가 아닌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 사랑하기 위해 소그룹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 지식 훈련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사랑 훈련입니다. 사랑할 줄 알고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훌륭한 제자는요, 잘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 세상이 아는 제자는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아서 세상이 아,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꾼이 되실 때 제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하신 것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고린도전서의 그 수 없는 갈등, 아볼로파, 개바파, 또 심지어 방언파, 예언파로 갈려져 있던 그들에게 나랑 우리 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는 일이 없다면 방언을 해봐야 꽹가리 소리고 예언을 해봐야 산을 옮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본질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랑니라는 게 있어요. 사랑니. 제가 지금 또 치과 선생님들 계시면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이 사랑니, 저는 이 사랑니가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그죠? 참 낭만적인 이름이죠. 사랑니. 근데 저는 사랑니 때문에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저는 사랑니가 다 드러누워가지고 전부 다 그냥 이게 그냥 썩고 냄새나고 옆에 이빨까지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니, 사랑은 썩고 고먹고 옆에 사람 다치게 하는 거라 다 깨서 뽑아버려야 되는 게 사랑이다. 뭐 이렇게 이걸 증명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랑니는 건 뭐냐고 했더니 그냥 그 첫사랑할 때 나오는 이빨이다. 뭐 이렇게 또 누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랑니라고 할까? 사랑은 썩는 것이고 뽑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니까?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냥 찾아봤어요. 한국말 어원을 찾아봤더니 완전히 속았습니다. 네. 의학세 이후에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센 줄 알았더니 억세 바치였던 거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사랑니가 뭐냐? 살 안에서 나는 이빨이에요. 예, 살안니. 죽었니 살았니가 아니고 살 안에서 나는 이. 그래서 뭐라는 거죠? 그게 두운 법칙에 의해서 사랑니가 된 거예요. 속았다. 제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 이게 사랑 때문인 줄 알았더니 가짜한테 완전히 속았구나. 그래, 가짜 사랑은 썩어서 옆에 있는 이빨까지 다 상하게 하는 거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니 같이 살지 말자. 진짜도 아닌 것이 가짜가 진짜인 척하면서 드러누워가지고 곰고 썩고 옆에 있는 것까지 다 죽어버리게 만들면서 사랑니인 것처럼 사랑하는 존재인 것처럼 어떤 그런 이빨들 다 뽑아버려야 되고 차라리 너무 거칠었다. 네. 그런 진짜 사랑하는 이가 되자 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니 되시지 마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런데 의도가 재미나더라고요. 결혼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사랑할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을 왜 약속하는가? 지금 사랑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끝까지 계속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지금 불타오르는 사랑, 한때 뜨거웠던 연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 파뿌리같이 머리 색깔 변하고 가도 끝까지 사랑할 사람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식들 끝까지 자식들을 사랑합니까? 옛날에 이뻤죠. 이제 들어와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했죠. 근데 이제는 꼴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왜 사랑합니까? 나는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과거와 현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라더라도 사랑할 애들이니까. 그 마음이 우리의 배우자와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습은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죠.
사랑할 사람과 결혼하는 것처럼 나는 사랑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